보신 것처럼 많은 게 달라지는데 정치권은 언제나 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통해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며 새해에도 갈등 국면은 여전해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신년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대 개혁 추진, 그리고 기득권 타파, 여기에 민생 현안 정상화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신년 인사회엔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 윤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와 지도부들은 보수의 심장 TK 지역을 찾아 내년 총선 압승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는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일정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초청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대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 자리에선 민주주의 후퇴에 입을 모았는데 야당과 협치 부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신년 인사회에서도 협치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거대 야당과 소통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